잠시 후 여러분은 청일전쟁 승리 후 친일 개화파가 일으킨 제1차 갑오개혁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을 거치며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조선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고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반영하여 독자적 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킨 후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제1차 김홍집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정부의 개혁을 강요하였습니다. 새 정권은 초정부적 정책의결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갑신정변의 개혁안과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여 1894년 제1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일전쟁 중 추진한 제1차 개혁은 일본의 간섭이 적은 상황에서 자주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치면에서는 청의 연호 대신 조선을 건국한 1392년을 원년으로 삼는 개국기년을 사용하며 청과의 사대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의정부와 국내부로 분리하고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하여 의정부의 권력을 집중하였습니다. 행정기구를 기존의 6조에서 8아문으로 개편하였으며 경무청을 신설하여 근대적인 경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관리 임명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제면에서는 국가의 재정을 탁재아문으로 일원화하고 화폐 가치의 기준을 은으로 하는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조세 항목을 지세와 호세로 통합하고 조세를 화폐로 납부하게 하는 조세 급납제를 시행하였으며 도량형을 통일하였습니다. 사회면에서는 양반과 상민의 계급을 없애고 공산호비와 천민을 해방하는 등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인신매매와 조혼을 금지하였으며 가혹한 고문과 연좌제를 폐지하는 등 사회적 악습을 개혁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공문서에 국문 또는 국한문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외 공사문서에는 개국기년을 사용할 것,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할 것, 인재는 귀천의 구애 없이 등용할 것, 남자 20세, 여자 16세 이하의 조혼을 금지할 것,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자유에 맡길 것, 공산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할 것, 각도의 각종 조세는 화폐로 납부하도록 할 것, 이와 같이 경장의정조난을 통해 제1차 갑오개혁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2차 갑오개혁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